당의 핵심, 저희 당에 안 계시면 안 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지켰던 분, 제가 가장 존경한 분, 저희 당의 문재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여러분들,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젊은 기 좀 주시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당의 원내사령탑이신 이종걸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. 우리 이종걸 대표님은 지난번 3천억 이종걸 대표님이 합의하신 거 아닙니다.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지 이종걸 대표님께서는 2조가 아니면 안 받겠다고 끝까지 거디신 분입니다. 예, 소개받은 이종걸입니다. 우리 신이 힘이랍니다. 힘이라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. 국민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 4월 저는 결전에 여러분들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, 여러분. 지난번 예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저도 이 누리과정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그랬습니다. 새누리, 온누리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3, 5세 무상무육 반드시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2조 1000억입니다. 17개 시도에 분배될, 그래서 지키지 않은 돈은 2조 1000억입니다. 어찌 보면 국회에서 370조가량의 총예산 중에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3조 5천억 정도의 약 한 3분의 2 정도였습니다. 저희는 새누리당에게 설득했습니다. 우리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돈 3조 5천억을 포기하고 2조 1천억을 우리가 해냅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대했습니다. 정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. 이미 약속했다는 것입니다. 이미 지방교육재정으로 다 하기로 했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불러냈습니다. 오늘 사실 오신 전문가들, 예, 안 오는군요. 그때 당시에 다 왔습니다. 낱낱이 얘기했습니다. 거짓말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. 사실 지방교육 추계, 특별교부세, 또 일반교부세,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 전입, 법정 전입금, 이것을 모두 합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 추계에 비추어서 지방교육재정이 할 수 있다는 2013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예정이었습니다. 지금 와보니까 돈은 없습니다. 주기로 한 돈은 안 줘놓고 약속은 지키라는 것입니다. 그 약속은 그 지방교육재정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. 16개 시도에 몇몇 교육감 빼놓고는 모조리 부당하다고 저희들 뜻과 함께 했습니다. 지난번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.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손과 발을 만들어야 될 교육재정 총책인 교육감께서 청와대 앞에 시위까지 했습니다. 저희는 이깁니다. 우리 여러분들, 오늘 엄마와 더불어민주당, 국민 교육 보육인과 더불어민주당, 더불어민주당이 합치면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. 돈은 없는데 하기로 한 약속, 그 약속은 잘못된 약속입니다. 2조 1000억은 반드시 전국의 17개 시도의 어린이들 무상교육을 위해서 낱낱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된다는 뜻을 오늘 꼭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, 그 뜻을 따라서 결코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는 것.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, 국회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만, 사실 상대방이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2조 1000억을 못 해낸 것 죄송합니다만, 그러나 이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기타의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반드시 이 보육대란을 막아내야 된 오늘의 뜻을, 입장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따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